근데 연석 뭘 저렇게 목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는 걸까? 히든! 히든! 왜 이렇게 열었다? 일로 와봐. 히든! 히든아. 불러도 다가오기는 그냥 슬슬 눈치만 살피다가 또다시 좀 전에 우리 앞으로 다가가서는 들어가고 싶어 안절부절. 아니 얘 왜 이래요? 아 지금 이든이가 지금 여기 있는 애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래 집중도 안 하고 양머리도 안 하고 아 진짜 미칠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제 본분도 망각한 채 우리 앞에 매달려 있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 뭐 요 말씀. 설마 양? 이든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장본인은 대체 누군고? 뭐 양이야 이거 진짜? 불안하더라니. 아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양한테 지금 사랑에 빠져가지고. 그럴 수도 있나? 아니 아무리 사랑의 국경도 없다지만 양과 사랑에 빠진 개라 이 조합 한번 별나다. 진짜 별꼴이다. 불가능한 거죠? 양머리 얼굴 한번 보겠다. 저렇게 하루 온종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녀석. 야 저 꼬리 흔드는 거 봐요. 아니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큰일 나요. 아 그래요? 네. 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빼줄게. 이든이의 가진 성화에 물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데 하지만 가을볕의 일광욕도 잠시. 예쁘게 생기긴 했네.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는 떼내도 그때뿐 또다시 손살같이 달려가. 아유 격한 애정 표현을 서슴치 않는다. 안 돼 이 녀석아.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건만 목숨이라도 건든 모리를 향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이든이. 하지만 모리 관심은커녕 만사 귀찮은 표정인데 아 얘 이렇게 눈치 없이 왜 그런데? 이든 너 안 되겠다. 그럼. 이럴 줄 알았다. 결국 사육사 손에 이끌려 목줄 신세를 지고 마는데.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모리를 향해 시선 고정. 날 좀 봐달라 애걸복걸. 아이고 모리도 약간 되게 뭐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네 맞아요. 나 완참 이걸 뚝심 있다고 해야 할지 안타깝다 해야 할지. 어머 이봐. 참 하지만 아무리 소리친들 그 외침이 모리한테 통할 리가 만무. 아니 그나저나 양들이 이렇게나 많구만 이든이는 대체 왜 모리한테 꽂혀가지고 전할린 건가. 뭐 매력이 좀 넘치긴 하지. 다른 이쁜 양들도 많고 이제 더 괜찮은 양들도 많은데 꼭 이 친구한테만 가서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. 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인다더니. 비슷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양들 사이에서 모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이든이. 상황이 이러니 이든이의 감시망에서 하루도 자유롭지 못한 모리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신세다.